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1.5리터짜리 탄산음료. 다 마시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세 김이 빠져 맛이 맹맹해지죠. 어떻게 보관하면 김이 빠지지 않을까요? 먼저 이렇게 거꾸로 세워두는 건데요. 공기보다 가벼운 탄산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보관하면 김이 잘 새지 않는다는데요. 이때 그냥 두는 것보다 랩이나 비닐을 작게 잘라 병뚜껑과 입구 사이에 끼운 뒤 뚜껑을 꽉 잠가 세워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페트병을 찌그러뜨리는 건데요. 뚜껑을 열고 남은 탄산음료가 병 입구에 올라올 때까지 페트병을 꽉 누르면 되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쪽으로 눌러 공기를 빼야 합니다. 캐릭터 열풍에 이어 화장품 업계에 이번엔 포장용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독특한 포장용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건데요. 원하는 부위에 대고 바르는 주사기 모양의 화장품, 학창시절 과학실에서 봤던 시험관 모양의 용기, 진짜 초콜릿 과자와 똑 닮은 핸드크림도 눈길을 끕니다.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린 포장용기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구매 욕구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제품 본연의 기능은 물론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거나 위생에도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 제품을 다 쓴 다음 장식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성도 높다는군요. 보온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봄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니트. 스웨터를 포함해 뜨개질해서 만든 옷을 통틀어 니트라고 하죠. 오늘은 줄어든 니트를 원상 복구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준비했습니다. 니트가 줄어들었을 땐 가능한 한 빨리 린스를 푼 따뜻한 물에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물속에서 잡아당겨 늘리고 그대로 꺼내 수건에 올려 돌돌 마는데요.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발로 살짝 밟아 물기를 없앤 뒤 평평한 곳에 뉘어 말리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건데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약국에서 파는 가정용 암모니아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줄어든 옷을 담깁니다. 줄어든 부분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당긴 다음 그늘에 말리면 되는데요. 소매 부분에 올라간 스타킹을 넣어 말리면 빨래집게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또 거의 다 말랐을 때 다시 한번 손으로 쭉 모양을 정리하고 살짝 다림질하면 줄어든 옷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